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증시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테슬라의 주가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오히려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실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됐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목표 주가가 오히려 상향 조정되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2차 전지 쪽으로는 계속해서 실적 늘어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오늘 관련된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2차 전지 쪽으로는 계속해서 그래도 좀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주가는 일단은 좀 한 달간 좀 빠졌어요. 그렇죠? 과도하게 오르면 항상 조정이 있는 거니까요. 그죠? 주가는 항상 조정이 있는 건데 말씀 주신 대로 업황 자체는 초반에 저희가 모두에서도 좀 살짝 얘기했지만 자동차 업황 전체적인 부분은 다소 좀 이제 그죠? 자동차도 경기에 민감한 경기 소비재다 보니까 자동차 판매량은 일부 줄 수 있는데 그거는 전기차에 대한 얘기보다는 자동차 전체, 그러니까 뭐 휘발유 차라든지 이 디젤 차에 대한 해당되는 얘기고 전기차 자체는 판매량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최신 데이터가 이제 8월 말 집계한 것밖에 없는데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전체 판매량이 50%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 순수 전기차만 봤을 때는 91% 늘어났습니다. 근데 가장 우리가 주력으로 하는 게 매출이 65%에서 80% 차지하는 게 유럽인데 유럽 지금 굉장히 경기가 우리보다 유럽이 더 경기가 어렵지 않냐 해서 유럽도 전기차가 줄 거라는 우려는 있었는데 실제 판매량 월별 판매량을 뜯어 보니까 유럽에서도 그 하이브리드 차랑 합친 거는 전체 판매량이 8월 달에 전월 대비 한 1% 정도 빠졌는데 순수 전기차, BEV라고 하죠. 순수 전기차 자체는 늘어났습니다. 약 9% 정도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매월 판매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전기차 판매량이 제일 중요한데 판매량 자체가 일단 그 말씀 주신 대로 테슬라를 필두로 회복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배터리 우리 그 배터리 3사의 배터리 출하량 역시도 월 평균으로 50%씩 계속 증가가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출하량, 실제 나가는 배터리 물량이. 그래서 배터리가 유럽 쪽에서 그 소위 말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미국이 굉장히 빠르게 벌크업으로 미국이 채워주고 있어서 지금 사실 제일 기대하는 시장은 미국 시장이다.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안에서 전기차가 이렇게 잘 팔릴지 몰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전기차가 좀 치고 올라오고 있는 양상이고 앞서서도 저희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완성차 쪽은 아무래도 경기 침체 때문에 그러니까 내연기관 쪽은 현재 수요가 살짝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실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짚고 왔고요. 그런데 이제 또 전기차 하면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좀 많아요. 네네. 전기차를 어떻게 좀 이해를 해보면 될까요? 네, 전기차의 기본 핵심 개념은 이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 이렇게 나누는데 핵심 네 가지 부품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리튬이온 배터리 자체가 리튬을 통해서 리튬에서 양극과 음극의 그 전하가 이동하면서 이 출력, 소위 말하는 얼마나 멀리 갈지, 얼마나 갈지를 결정하는 게 이 핵심 소재가 리튬입니다.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리튬의 양을 늘려야지 전기차 용량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개념을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가 가장 소위 말해서 전기차 소재단에서 비중이 높은 게 가장 많이, 그리고 주가도 가장 많이 오른 게 양극재입니다. 양극재는 보통 소재를 알루미늄으로 쓰고요. 양극재가 전체 이 전기차 소재 원소재단에서 약 40%를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양극재는 40%를 차지하고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40% 차지 어떤 역할이냐? 에너지 출력과 관련돼 있다. 그러니까 멀리 가게끔 하는 게 양극재 역할이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쉽게 말해서 성능을 얘기하면 항상 양극재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음극재인데 음극재는 보통 이 흑연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 흑연의 가장 전지 반응성이 낮고 안정성이 뛰어난 소재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천연 흑연이 너무 비싸니까 인조 흑연을 섞어서 쓰고요. 그래서 이 음극재라는 거는 수명, 배터리의 수명이랑 안정성과 관련된 소재다. 그리고 비중단에서는 소재에서 비중이 약 10% 정도 차지한다. 10에서 15% 차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분리막인데요. 분리막은 양극이랑 음극재가 전하가 섞이지 않게끔, 전류가 섞이지 않게끔 접촉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서 거기서 이제 리튬 이온만 이동하게 하는 게 이제 분리막입니다. 근데 이 분리막은 최근에 주가 빠진 것도 아시겠지만 전고체 배터리,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이 전고체 배터리가 등장한 분리막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분리막 소재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액은 말 그대로 리튬 이온 사이에서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리튬 이온이 잘 이동하게 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리튬용 용매 첨가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별로 좀 아시면 양극재는 대표적으로 너무 잘 아시는 뭐 포스코케미칼, LNF, 에코프로브에 그다음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 등이 있고요. 음극재는 국내에서 하는 데가 지금 실제 양산하는 데는 대주전자재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주전자재가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분리막은 SKI 테크놀로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액은 동화기업, 뭐 엔캠, 그다음에 첨가제 쪽에 첨보 등이 있다. 뭐 그렇게 좀 관련 개념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우리 시장에선 사실 양극재가 제일 많이 올랐고 네. 알루미늄 종목들도 약세 장속에서도 보니까 급등과 급락을 오고 가고 네. 일단 여러 가지 뭐 수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는 간밤에 테슬라가 중국에서 사상 최대 판매 실적을 기록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고객사들도 수혜일 수밖에 없고 최근 동향 그래도 또 좀 잘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가 8월 달에 연간 판매 전체 판매에서 BYD는 워낙 중국 내수 시장이 크니까 BYD가 18만 대로 1등을 했고 2등이 골고루 유럽과 중국과 여기서 다 골고루 글로벌로 다 골고루 판매한 테슬라가 판매 2위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3분기 판매량도 중국 공장 이제 확장된 게 실제로 본격적으로 실적이 반영되는 시기는 3분기 4분기입니다. 그래서 3분기의 판매량은 지금 그 2분기 판매량의 약 그 50% 정도 증가한 수준이 한 34만 대 정도 수준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4만 대 그리고 4분기까지는 한 40만 대까지 하면은 연간 한 150만 원대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판매량이 견조하면 당연히 테슬라의 납품하는 배터리 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 그 밑단의 양극재 업체인 LNF 그다음에 실리콘 음극재 관련돼서 대주전자재료 등 당연히 테슬라의 밸류체인이 가장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일단 2차 전지 쪽으로는 계속해서 실적이 늘어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네.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늘어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제 인플레이션 법안과 관련해서 최근에 목표 주가 네. 상향 조정 나오는 기업들도 네. 꽤 많은데 네. 포스코케미칼이 정말 대표적이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세요? 네, 포스코케미칼 많이 올랐죠. 한 50% 넘게 올랐거든요. 포스코케미칼은 일단 미국 이미 공장을 갖고 있어서 상당히 주가가 좋았고 반대로 LNF는 기술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그 미국 진출하는 걸 거절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것 때문에 주가 LNF는 박살 났거든요. 한 30% 빠졌는데 LNF가 얼마든지 그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미국이 현지 투자하는 거를 미국에 있는 그 레드우드 머티리얼이라는 회사에 단순히 지분 투자가 아니라 경영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기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자료와 관련돼서 그런 부분을 보안성을 강화해가지고 하면 충분히 다시 LNF도 미국에 진출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 관련돼서 이미 포스코케미칼 말씀 주셨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워낙 가장 크게 공장을 짓고 있고 조단위로 투자하고 있고 조단위 투자가 지금 2025년 기준으로 230기가와트시니까 이게 뭐냐 IRA 법안의 가장 큰 핵심은 세액공제 받는 거거든요. 세액공제가 1kW당 35달러 세액공제니까 엄청난 양인 거죠. 몇천억 단위로 이제 세액공제를 LG 에너지 솔루션이 받게 된 거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광물과 관련돼서 중국 거 못 쓰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6월 달에 미국의 리튬 생산 업체인 미네랄 컴퍼스라는 회사랑 탄산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도 체결을 맺었어요. 그래서 관련돼서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포스코 케미칼이 가장 큰 수혜인데 앞으로 이제 계속 이를 필두로 미국에 진출하는 회사들이 나오겠죠. LNF를 포함해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IRA 법안 관련돼서는 상당히 우리가 오히려 굉장히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2029년까지 배터리 소재 관련된 회사들, 부품 회사들 매년 그 10%씩 그 이 비중,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하는 조달 비중을 늘려서 2029년까지 100% 달성이 필요한 입장이고요. 그러려면 당연히 미국에서 당장 올해 말부터 가서라도 공장을 계속 캐파 MOU를 체결하거나 그런 부분은 MOU 체결한다는 공장을 늘린다는 캐파를 늘리는 것 자체가 그만큼 매출에 대한 자신감이 있지 그렇죠. 않고서는 네. 그렇게 몇천억 단위 조단위로 돈을 투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오히려 IRA 법안으로 중국을 규제함에 따라 반사 수혜는 분명한 게 볼 것이다. 근데 그게 실제 매출이 아직 안 찍혔기 때문에 향후 2023, 4, 5 계속 3년에 나눠져서 계속 누적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목을 또 선택을 해야 될 텐데 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사실 종목을 선택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았고 잠재력이 맞습니다. 있는 종목을 네.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2차 네. 전지 안에선 그게 힘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미 다 올랐어요. 네. 그렇고 또 언급이 된 기업들이 또다시 네. 언급이 되고 좋은 실적을 낸 기업들은 내년에도 좋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고 네. 그렇다면 시장에 빠진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때를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아서 좀 가져가볼 만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양극재 업체는 그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은 남아 있지만 네. 양극재 업체의 대표적으로 잘 안 움직였던 포스코 케미칼도 최근에 50% 넘게 급등이 그죠. 나와서 양극재 업체는 지금 들어가기엔 조금 부담스럽다. 근데 반면에 LNF는 그 미국 진출 불허한 것 때문에 박살이 났거든요. 근데 LNF 역시도 3분기, 4분기 사상 최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핵심은 가격 판가도 올라가고 출하량 자체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LNF도 테슬라의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대표적으로 양극재 업체 단에는 가장 주가적으로 부담 없는 건 LNF다. 실적도 좋은데 그래서 LNF가 최근에 바닥권에서 약간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앞으로 좀 추세는 지켜봐야겠지만 대형주 에코프로빔, LNF, 포스코케미칼 단에서는 LNF가 제일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가져온 건 나노신소재라는 종목이에요. 나노신소재요. 네. 네. 이 회사 특징이 진짜 빠질 때 덜 빠지고요. 올라갈 때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종목이었나요? 네, 네. 네. 빠질 때 덜 빠져요. 참 신기하게 참 이 하방 경직성이 강하다고 하는데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만드는 회사냐면 도전제라고요. 이 실리콘 응극제를 쓰면 이 굉장히 실리콘 응극제 자체가 팽창하는 것 때문에 안정성이 되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 응극제에 팽창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응극제도 이 카본 나노튜브 도전제를 쓰고요. 양극제도 이 카본 나노튜브를 쓰는데 실리콘 응극제를 채택하는 전기차 배터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도 캐파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립니다. 올해 중국에 7천 톤, 우리나라 6천 톤 해가지고 1.3만 톤, 내년에 2.1만 톤, 내후년에 4만 톤. 그러면 이게 매출이 어떻게 늘어나느냐. 1.3만 톤이 약 300억 정도라고 보시면 내년에 4만 톤이면 내년에 한 올해 330억에서 내년에 한 1,600억, 2023년에 한 4,000억. 그러니까 막 매출이 뭐 100%씩 증가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CNT 도전제 시장 규모 자체, 전체 도전제 시장 규모 자체도 올해 5천억에서 내년에 2조, 2030년에 9.5조. 그러니까 전기차의 전체 소재단의 연평균 성장률을 저는 찾아보니까 25% 정도인데 이 도전제 시장 자체는 연평균 45%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게 실적에 반영된다고 봤을 때 나노신소재는 올해도 매출은 55%, 영업이익단에서는 260%. 근데 그거보다 내년엔 더 넘는 내년에도 매출 일단에서 한 80% 매출 성장이 나오고 영업이익단에서도 100% 성장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PER이 떨어지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은 PER 45배인데. 근데 PER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2차 전지 전체 소재단 PER이 2023년 거, 24년 거 땡겨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높긴 높아요. 부담되는 건 맞는데 앞으로의 매출과 이익 성장성이 어떻게 보면 LNF나 에코프로비엠보다는 더 가파르다. 실적 성장폭이 가파르다고 보고 있고 주가가 다른 거 지수 빠질 때 들 빠지는 좀 상당히 강한 견고한 그걸 봤을 때 그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이 이 가격대에서도 87,000원대, 85,000원대에서 계속 샀거든요. 그래서 10만 원 딱 고점 찍고 한 15% 정도 빠졌는데 여기서 더 막 8만 원 밑으로 깨지지만 않으면 딱 요 정도 가격성도 소위 말하는 눌림목 구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저는 좋은 매수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노 신소재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2차 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해봤고요. 지금까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